안녕하세요. 페플TV 월터입니다. 오늘은 나일론 팬츠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올해 가장 핫했던 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나일론인 것 같아요. 뭐 바람막이도 인기 엄청 많았고요. 나일론 카고 팬츠, 나일론 파라슈트 팬츠 엄청 인기 많았죠. 그래가지고 이제 다가올 FW 시즌에 멋있게 입을 수 있는 나일론 팬츠들 가져와 봤고요. 각각 특색 있는 제품들 골라와 봤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. 네,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요번에 피터 사이즈님이랑 무신사 스탠다드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. 뭐 시티 레저 파라슈트 팬츠 뭐 아마 맞을 겁니다. 그런 제품이고요. 이게 제가 출시한 둘째 날에 구매를 하려고 봤는데 와 인기가 많더라고요. 26 사이즈부터 42 사이즈까지 있는데 그때 32 사이즈까지 다 품절이었거든요. 둘째 날에. 그래가지고 34 사이즈로 일단 구매했습니다. 이거를 사실 보여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한 게 지금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, 좀 약간 구하기 힘들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무텐다드 거라가지고 아마 리오더를 몇 번 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인기 많은 제품이라서. 그리고 이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나일론 팬츠를 과연 언제까지 입을 수 있는지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. 일단 이 제품은 코튼이랑 나일론 혼방이라가지고 완전 나일론보다는 당연히 조금 두께감이 있는 편이고 제가 입어보고 뭐 하고 하니까 이게 사실 뭐 한겨울 뭐 겨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1월 초까지는 가을까지는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보조 정도의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형태는 그냥 요즘에 많이 보이는 전형적인 와이드 핏의 파라슈트 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요렇게 무릎 부분에 턱 두 줄 잡혀 있고요. 그리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개 잡혀 있는 요즘 많이 보이는 파라슈트 디자인이고요. 사실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요 허리 부분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그라미치 요런 곳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죠.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벨트가 나와 있는 형태고 요 뒤쪽으로도 살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로 사이즈 조절해서 입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요 포인트 때문에 이쪽에다가 카라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디테일 달려있는데 요즘에 뭐 키링이라든지 펜던트 같은 거 이렇게 허리춤에 차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요거 활용도가 굉장히 괜찮은 디테일인 것 같아요. 이 제품 자체가 뭐 컨셉 자체가 시티 레저 해가지고 도심 그리고 조금 간단한 레저 활동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의류 요런 게 컨셉인 것 같은데 그런 실용성 면에도 잘 어울리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밑단 안쪽에 스트링 있어가지고 스토퍼로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면서 입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요 안쪽 마감 보려고 본 건데 요 디테일이 있었네요. 마감도 깔끔하게 된 것 같고 일단 뭐 실루엣 자체가 요즘 많이 보이는 거라서 뭐 무난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요. 요 위쪽에 요런 디테일까지 잘 챙겨줘서 포인트도 잘 가져간 제품이라고 생각돼요. 네,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에즈카톤의 제품이고요. 셔링이 들어간 피그먼트 카고 팬츠입니다. 일단 원단은 그냥 나일론 아니고 코튼 나일론 혼방 원단으로 만들어서 역시나 이것도 겨울 되기 전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카고 포켓이라든지 다른 디테일이 들어가 있진 않고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민자 파라슈트 팬츠입니다. 대신에 양쪽으로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핏을 굉장히 예쁘게 잘 잡아준 것 같아요. 일단 디테일부터 설명해드리자면은 허리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. 요 메인 포켓을 똑딱 버튼으로 열고 닫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요 뒤쪽에 보시면은 네모난 포켓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요 제품은 사실 뭐 디테일이란 것보다는 원단이랑 핏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이 원단이 피그먼트 워싱 들어간 원단 혼방이라 가지고 직접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빈티지한 이 결이 약간 느껴져요. 뭔가 살짝 그 왁스 코팅된 느낌도 나고 이 얘기하면은 조금 욕먹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리고웬스에서 나왔던 그 코팅돼 있는 태권도 바지가 있는데 뭔가 실루엣이라 든지 원단의 표현력 요런 게 그 코팅되어 있는 그 백이진 같은 느낌이 나서 어우 이것도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많이 보이는 와이드 팬츠보다는 조금 스트레이트 핏에 가까운 느낌이에요. 그런데 요렇게 셔링을 잡아줘가지고 핏 자체가 약간 그 돌가리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게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요거는 원단이랑 실루엣으로 포인트 확실하게 잡아준 파라슈트 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다음 제품은 베이스 모먼트 제품이고요. 요거는 이제 코튼 나일론 혼방 원단인데 제가 처음 만져봤을 때는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이게 제일 얇다고 느꼈거든요. 근데 설명란 보니까 이거는 뭐 한겨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입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가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무릎 부분에 이렇게 스트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실루엣 조절해서 입을 수 있는 카고 팬츠입니다. 이쪽에 보시면은 스트링 달려있는 쪽 이렇게 절개로 포인트 잡아져 있고 아래쪽에 한 줄 더 잡혀 있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뒤쪽에도 절개 포인트 들어가 있고요. 요 제품은 밑단 쪽에 따로 뭐 스토퍼라든지 이런 게 달려있진 않더라고요. 그냥 밑단은 와이드하게 입는 거고 여기 무릎 부분 실루엣 조절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.
있습니다. 허리 부분에는 뭐 앞쪽에 버튼이랑 지퍼가 달려있긴 한데 뒤쪽은 이렇게 안에 밴드가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벨트 루프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뭐 키링이라든지 벨트 같은 거 해가지고 코디적으로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. 뒤쪽에는 포켓은 여기 한쪽에만 있고요. 메인 포켓 그냥 일반적으로 달려있고 카고 포켓도 그냥 딱 요즘 많이 보이는 적합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. 진짜 이 제품은 요 무릎 부분에 요 스트링으로 실루엣 조절해가지고 입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고 차별점인데 요 실루엣 조절했을 때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요즘에 진짜 좀 멋쟁이들, 힙쟁이들만 입는다는 플레어 핏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 실루엣 조절했을 때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냥 컬러 자체는 굉장히 무난한 검은색의 디자인 자체도 무난해가지고 요거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 풀고 입어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와이드 핏 잘 나와 있고 그냥 디테일로만 보고 이거 달고 다니시면은 그것도 그냥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먼저 보여드렸던 것들과는 또 다른 무드의 제품이에요. 약간 조금 테크웨어, 고프코 요쪽으로 많이 취중이 된 제품이고요. 글렉의 제품입니다. 오늘 보여드린 게 코튼 나일론 혼방 원단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나일론 100% 원단이고 제가 만져보니까 요것도 뭐 얇은 편은 아닙니다. 그래가지고 역시나 한겨울 제외하고 가을까지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. 이게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바지더라고요. 일단 보시면은 뭐 절개 요런 디테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나일론 팬츠인데 요런 디테일 처음 봤거든요. 이 폴리 원단을 바깥쪽으로 더 덧대가지고 더블리 팬츠 형태로 만들었습니다. 보통 요런 더블리 팬츠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카펜터 팬츠 있죠. 데님 팬츠에다가 카펜터 디테일로 해가지고 더블리를 많이 넣었는데 요 나일론 팬츠에다가 폴리로 해가지고 더블리 디테일을 만들어냈고요. 요 사이사이에 완전 박음질 해놓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냥 바텍으로 마감을 처리를 해놨어요. 근데 이게 엄청나게 견고한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해가지고 이게 뭐 어디 걸리거나 하면은 찢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. 그리고 요 위에 부분부터 차례대로 디테일 보여드릴게요. 일단 요것도 앞면에 그냥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해가지고 떨어지죠. 위에 버튼 두 개 이렇게 달려 있고요. 안쪽은 지퍼 달려 있는데 요 벨트로 또 사이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요 윗부분만 봐도 뭔가 디테일적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것 같아요. 주머니 안쪽에 이렇게 또 메쉬 원단이 보이게 이렇게 마감 처리해 놨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밑단 부분에 따로 뭐 스토퍼 그런 게 있진 않아요. 그래가지고 역시나 이것도 그냥 일자로 입는 거고 엄청 와이드 핏은 아니고 그냥 스트레이트 핏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밑단 부분에도 이렇게 절개 한 번씩 더 넣어가지고 아래쪽까지 신경 썼고요. 뒷면은 앞면에 비해서는 또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됐는데 요 주머니 직선으로 안 하고 곡선 형태로 이렇게 처리해 줬네요. 요즘에 많이 보이는 좀 K고프코어 느낌 거기에다 테크웨어 느낌 잘 살린 나일론 팬츠인 것 같아서 역시나 이것도 취향 맞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각각 개성 있는 FW 시즌에 입기도 좋은 나일론 팬츠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. 디자인이 조금 다들 특색 있는 것들이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 입기에 힙한 느낌들 잘 살린 것 같고 가격도 나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있었으면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